안녕하세요. 빌딩 자동제어 전문기업 MR바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패시브, 액티브, 신재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건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며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의 로드맵으로 2020년부터 1000제곱미터 이상 관공서 건물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2023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공공주택 30세대 이상도 포함이 됩니다. 2024년부터는 30세대 이상의 민간주택도 의무적으로 시행되며 25년부터는 민간 건물도 1000제곱미터 이상이 포함되면서 의무화 범위가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기에 관급을 설계하지 않는 설계사무소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적용 기술로는 위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에서 필요한 것은 태양광, 고효율 LED 조명, 지열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 제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면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에서 5등급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추진 근거로서는 관련 법령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와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27조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인증 기준으로는 필수적으로 세 가지를 만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건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 둘째,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이란 단위 면적당 소비하는 에너지분의 단위 면적당 생산하는 에너지가 20% 이상이 되면 5등급의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뱀스 또는 원격검침 계량기 설치 10000제곱미터 이상은 뱀스 필수 사항이며 10000제곱미터 미만은 원격검침을 이용한 제로에너지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인증 평가 항목으로는 위표에서 뱀스는 9가지 항목을 만족시키고 원격검침은 6가지 항목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인증 평가 항목 중 전기 설계 사무소에서 필수로 반영해야 할 사항은 4번 항목에 있는 에너지 소비 현황 분석에서 2종 이상의 에너지원 단위와 3종 이상의 에너지 소비를 반영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2종 이상의 에너지원 단위란 전기 또는 가스, 수도를 의미하며 3종 이상의 에너지 소비는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 중 3종 이상을 반영하여야 하며 조명에 대한 반영은 권장사항입니다. 그리고 제로에너지 인증은 건축물 전체에 대한 대상으로 인증을 받기 때문에 냉방 부하에 대한 총량 또는 조명 부하에 대한 총량만을 측정하고 냉방 부하는 냉방 부하끼리, 조명 부하는 조명 부하끼리 묶어 시스템을 더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게 되면 위표와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고 인증 등급은 5단계로 나뉘어지며 5등급이 가장 낮은 등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인증은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원 등의 기관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게 되면 사진과 같은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인증서를 보시면 현재 5등급을 받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MR바스에서 제안하는 건축 면적에 따른 제로에너지 시스템 구성입니다. 500제곱미터 이상 5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5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10000제곱미터 이상 20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 2000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의 구성안입니다. 제로에너지 시스템 상세 구성도는 위표와 같고 TCP/IP 기반으로 원격검침과 조명제어 시스템을 한 회선으로 구축하고 제로에너지 서버 PC의 검침과 조명 제어 시스템을 공유합니다. 화면 구성에 1호 그래픽에서는 에너지원의 시간대 일간, 주간, 월간, 연간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비용을 비교하여 분석하여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제로에너지 본인증을 받기 전 예비인증을 필수적으로 작성을 하는 샘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는 에너지 흐름도이고 건축물에 대하여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에 대한 비중을 작성합니다. 원격검침으로 제로에너지를 받는 경우 필수 항목 6가지를 만족하였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실시 설계 반영이 된 도면을 첨부하며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MR바스에 연락을 주시면 정성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